동양인이라고 개무시하면은 나한테 죽는 거야. 우진아, 네,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. 어? 내가 이제부터 이 우진의 개야. 여자 44톤 다 실었습니다. 이 앞에 있는 집들이 예전에 여기 서부 캐나다 사람들이 개척할 때 그때 지은 집들이에요. 거의 한 120년, 130년 전에. 근데 아직도 나무인데 안 쓰러지고 살아있죠? 뼈대는? 저희 집이 아마 저렇게 진 집일 겁니다. 100년 된 집.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지금 108년, 거의 109년 다 돼 가는데 저런 식으로 지었다가 제가 사는 집은 사람이 계속 살면서 타운 안에 있으니까 리노베이션을 계속 하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를 계속 바꾼 겁니다. 이제 내장재를. 그래서 저희 집은 아직 살만해요. 저 아마 여기서 100살까지 살아도 그 집에서 아마 살 거예요. 그 시골 동네에서 이사를 안 가면. 은퇴를 하더라도 뭐 이사를 안 가면은 별장에 살아야지. 그냥 아직 살만합니다.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이제 좀 리노베이션 할 거, 이제 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바꿔놓고, 퍼네이스도 바꾸고, 워터 탱크는 작년엔가 새로 했으니까, 이제 은퇴할 준비를 하는 거지. 한 10년 전부터. 제가 은퇴하려면 아직 20년 남았으니까, 10년만 돈 더 벌어서, 저 집은 아마 안 팔 것 같아요. 지금 양옆집 다 팔고 있고, 그냥 살아야지 뭐. 은퇴하고 은퇴하면 도시에서 사나 시골에서 사나 어차피 저희는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거의 한 20년 넘게 살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한 40년째 살겠죠. 이제 겨울 되면 한국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오고 여름에는 캐나다에서 또 살고 그러면서 여생을 보내는 거예요. 이제 그때 되면은 한국에 가족도 없을 거고 가봤자 집도 없을 거고 그냥 여행 겸 해서 이제 바닷가에 폐가 하나 해갖고 캠핑 개념으로 해서 겨울에는 가서 살고 여름에는 캐나다 와서 애들 보면서 살고 6개월 6개월씩 사는 거요. 그러고서 지난 40년에 대한 서름을 보상받아야지. 지금 벌써 캐나다 온 지 16년째인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보고 한국 가면 좀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좀 낯설어요.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면 아 그냥 이 새끼 잘 있네 잘 살아 있네 하겠는데 거의 한 10년에 한 번, 15년에 한 번, 아예 거의 20년 동안 못 본 친구들도 있고 좀 낯설다고. 애들도 변하고. 저는 그러니까 26살 때 캐나다 온 마음가짐,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그대로인데 이제 아이들은,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서 그냥 뭐 세월의 풍파를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. 직장 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사람 관계 하면서도 힘들고 나는 뭐 여기서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는 뭐 인종차별 당하는 거 아니면 다른 트럭 드라이버들이랑 싸우는 거 이건 뭐 재밌지 뭐. 아, 싸움 제일 재밌어. 내 구독자가 벌써 7만이 된 이유가 있다니까.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이 새끼랑 싸우고 저 새끼랑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기분 좋으면은 헤헤거리고 또 헛소리하고 개소리하고
그러니까 구독자가 2년 만에 또 7만 명이 된 거예요.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 동생님들. 계속 내년까지 뭐 내후년까지 또라이즈 계속 하겠습니다. 계속 지켜봐 주세요. 얼마나 이 새끼가 잘 싸우고 다니나. 나는 어디서 부조리 같은 거를 못 본다고 그냥 못 지나가. 그래서 내가 예전에 또 유치장도 한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.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사람이 사람을 밑으로 보면 안 된다고. 아우 여기 또 여기 한인 고용주들에 대해서 또 할 일 많지만 할 얘기도 많고 그냥 안 할게요.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 자기들 기준대로 사는 거고 저도 제 기준대로 사는 거고 대신에 동양인이라고 개무시하면은 나한테 죽는 거 이제 트럭 드라이버나 다른 백인들이 나 무시하면 내가 자존심 하나로 지금 캐나다에서 16년을 버텼는데. Alright, well, before this whole thing goes down, you should know one thing about me. I don't like bullies. 제가 예전에 영주권 받고 저희 셋째가 나온 지 좀 별로 안 됐을 때 저희 가족끼리 그 제가 낚시 자주 가는 그 저수지에 놀러 가서 그냥 한국 스타일대로 텐트 쳐놓고 그냥 소똥 옆에 있든 말든 애들이 보기에는 이게 웃긴 거예요. 이 소 키우는 그 옆에서 물가 옆이라고 애들 가재 잡고 우리는 텐트 쳐놓고 삼겹살 구워먹고 우리는 이렇게 신나서 그것도 여가생활이라고 레저생활 즐기고 있는데 한국이나 캐나다나 고등학생 애들은 여기 으슥한 데 모여서 담배 피고 술 먹는 걸 똑같이 해요. 근데 그 저수지가 약간 마을 외딴 데 있어갖고 거기서 모여갖고 그냥 여기 고등학생 애들도 자기 차 끌고 다니니까 뭐 엄마 차를 끌고 나오는 할머니 차를 끌고 나오는 아무튼 지들끼리 차를 끌고서 또 신났지. 우리나라가 고등학생 애들이 운전을 못해서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운전을 하면 아주 난리 날 거예요. 빠라바라바라밤 아주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고.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 가락을 알고 흥을 알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술 처먹고 이 지랄하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니까 더하면 더했지 캐나다 애들보다 덜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여기 애들도 똑같아요. 캐나다 애들도 한국 애들이랑 고등학교 때 또 객기가 있으니까 술 먹고 여긴 또 애들 대마초 피고 취해갖고 자기들끼리 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 저수지 그 으슥한 데 가갖고 지들끼리 뭐 담배 피든 술을 먹든 지들끼리 놀면 되는데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또 고등학생이 또 객기 있잖아. 제가 좀 쎄 보이려고 이것도 차 타고 나가면서 우리 가족 전체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고서 프릭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프릭이 뭐냐면 별난 새끼들이랑 이런 거예요. 프릭 괴물이란 뜻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좀 욕처럼 합니다. 애들이 이 괴짜 같은 놈들 그러니까 개무시한 거야. 우리 애들도 있는데 근데 내가 잡을 순 없으니까 저수지에서 나가는 길이었거든요. 우리가 그 입구에 앉아 있었으니까 차 타고 나가면서 프릭 해갖고 우리 보면서 창문 열고 막 놀리더라고. 근데 또 내가 나는 영주권이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 걸리면 뒤지는 거 내가 추방될 각오로 저 새끼 한 번만 들어오면 들어올 때 걸려봐라 뭐 나갈 때 차 타고 도망가는 걸 어떻게 해야죠. 속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머리를 잘못 쓴 게 나갈 때 하고서 내가 솔직히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차도 못 받고 그때는 그냥 속만 부글부글 하고 있어서 그때 잡히면 니네 뒤진다 진짜. 나한테까지 하면 그냥 아이 나도 가운데 손가락 올려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애들 옆에 있는데 다 듣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빡치지. 또 우리 애들한테까지 그런 개무시를 하니까 아 그냥 밥이나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짐을 이렇게 챙기고 있었어. 마침 짐을 텐트를 다 거의 다 걷고서 이제 주변 정리하고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
그냥 이제 텐트 우리는 그 그늘 막 안에 있었으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앉아 있 조그만 필리핀어 뭐 그런 애들인 줄 알고 또 들어오면서 똑같이 프렉 뭐 멀지도 않아 한 30m? 30m 떨어진 데서 소리를 이렇게 지내면서 지르면서 이제 그 저수지 안쪽 이제 거기 막다른 길이거든요. 글로 들어간 거예요. 이제 거기 차가 한 3대 있었어. 고등학생 애들이 한 10명 모여 있었고 여자애들도 몇 명 있었고 너 이 새끼 잘 걸렸다. 너 오늘 내가 추방당하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너 오늘 뒤졌어. 너 오늘 내가 또 낚시를 갔으니까 낚시 그 공구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살아있네. 아 이거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내 범죄 사실을 이실직고 하는 거니까 너 오늘 한번 잘 걸렸다 하고서 차를 그 옛날 그 똥차 밴 내가 천불 주고 사갖고 그 밴을 끌고서 그 좁은 길을 제가 우웅 가서 걔네 차 아무도 못 도망가게 그 길을 막은 다음에 우통 벗고 내가 그때 또 머리 삭발하고 다니니까 삭발하고 또 등에는 또 아름다운 근육들도 있고 아무튼 우통 벗고서 내가 가서 소리를 질렀죠. 어떤 새끼야! 아이고 씨. 야 저 봐. 내가 영어로 했어요. 이제 영어로 내가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다 아무튼 어떤 새끼야 하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나오더니 우와 이러지. 그 새끼 아니더라고. 내가 얼굴 보니까 딱 차 보니까 아까 소리 지른 놈이 안에 있었어. 그 차 안에 그 멀뚱멀뚱 다 쳐다보고 있었어. 내가 빡친 거 보이지. 근데 키는 180에 몸무게는 100kg 나갈 것 같고 얼굴은 잘생겼고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. 잘생겼으니까 좀 반했던 것 같아. 여지 나 이렇게 딱 보더라고. 동양인 치고 잘생겼네. 그건 둘째 치더라도 내가 딱 보고서 저 새끼구나 유 소리 지르면서 막 가니까 그 여기 여자애들은 내가 너무 잘생겼는지 이 새끼들이 또 유튜브에 올리려고 각이 됐어. 딱 보니까 유튜브 각 딱 나오잖아. 동양인 새끼가 우통 벗고 와갖고 욕하면서 와갖고 자기들한테 달려드니까 내가 추방대 각오를 하고서 갔으니까 아니 솔직히 15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내가 맨손으로 갈 순 없잖아. 내가 무슨 콘돔이나 뭐 주러 갔겠어 애들한테. 어이 니들 이거 잘 써야 돼 임신 조심하고 내 이런 거 개몽하러 갔겠어. 내가 한판 뜰라고 간 거지. 나는 10명이든 15명이든 하나도 안 무서워. 한 놈만 패면 되니까. 그 얘들은 한 놈이 맞는 걸 보면은 여기 애들은 누가 이렇게 싸우는 걸 맞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절대 비폭력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한테 싸대기 한 대만 맞아도 애들은 바로 꼬리 내립니다. 겉으로만 강해 보여도 얘들은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폭력에 엄청 비굴해져요. 폭력적인 걸 보면 그래서 나서질 않아요. 웬만큼 여기에서 뭐 복싱 배우고 이렇게 레슬링 배우고 그런 애들이 아닌 이상 얘들은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학교에서 비폭력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미는 것도 안 돼. 그래서 학교에서 어깨 치는 것도 안 되고 장난으로. 그럼 다음날 교장 선생님한테 바로 불려갑니다. 이게 불링한다고. 내가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은 한 놈만 패면 된다. 너 이 새끼. 내가 쫓아갖고 문을 열니까 문을 딱 잠그더라고. 내가 창문을 깰 준비를 하고서 문 열어. 나와 너 뒤지기 전에 창문 깬다. 그러더니 I'm sorry. 그러더니 내가 잘못 봤대. 딴 사람인 줄 알았대. 내가 그래서 딴 사람이면 그렇게 개소리라도 돼? 너 그거 엄청 예의 없는 거야. 내가 그때 훈계를 또 하기 시작했지. 또 그랬으면 안 되는데 유리창을 깼어야 되는데 잘했지 뭐. 유리창 깼으면 벌써 나 추방 당했을 텐데 가갖고 애들 무기 갖다가 협박했다고 또 카메라로 다 찍고 있고 그 이쁘장한 여자애가. 내가 그래서 좀 참은 것 같아. 이쁘장한 여자애가 날 보면서 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.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면서 너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면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. 지금 순화해서 얘기한 거지. 내가 그때는 영어로 뭐 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. 협박했지. 개만 들리게 너 창 그러니까 유리창에다 대고서 조용하게 이게 또 찍고 있잖아. 그 이쁜 애가 여자애가. 그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떻게 나 협박했다고 증거로. 그래서 너 일단 걔가 사과를 했으니까 쫄아갖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. 그러고서 다른 애들은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돌이 된 거지. 가만 그 자리에 가만 있는 거지. 여자애도 카메라 딱 내리고
이 동양인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. 우리가 이렇게 15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혈혈단신으로 와갖고 뭔 총이라도 갖고 왔나. 일단 쫄았지. 내가 우통번 쓴 거는 딱 처음 봤으니까 아마 그 중에 반한 애도 있을 거야. 내 젖꼭지 보고서 젖꼭지가 잘생겼네, 미스터 젖꼭지에 나가도 되겠다, 이 개소리 또 하고 있지. 또 흥분해갖고 화장실 안 가볼게요. 아무튼 캐나다 애들은 아예 맞짱 뜰 거면 맞짱 뜨고, 근데 그 상황에서 안 참는 부모들이 어디께서 자기 애들 보고 괴물이라고 괴짜들이라고 욕을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는데, 이 고삐리 새끼들이. 그리고 여기서는 6개월 이상 징역받으면 영주권 있으나 없으나 그냥 캐나다에서 추방입니다. 그래서 싸우더라도 상대를 잘 보고 잘 싸워야 돼. 상황을 잘 보고서. 이게 말로만 이길 것 같았으면 말로 싸우면 되는데 주먹을 꼭 써야 되겠다. 그러면 6개월 안쪽으로 징역이 나오도록 잘 계산을 해서 잘 아예 그냥 넘어뜨리기만 하든가, 아예 못 일어나게. 아무튼 그렇게 교육을 한번 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걔네들은 저 코리안인지 차이니즈인지 저패니즈인지 모르겠는데 저 새끼들 건들면 꼭지 도는구나, 다음에는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 되겠다. 뭐 고등학생 뭐 그냥 객기로 원래 겁대가리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. 여자애들도 옆에 있겠다, 자기 센 거 보여주려고. 근데 잘못 걸린 거지 나한테. 그날 딱 처음에 한 번 하고서 도망갔으면은 지들끼리 킥킥거리고 아이 존나 카리스마 있어.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. 야 대단한 새끼 또라이 이거 했을 텐데 들어오면서 또 하고서 야 잘했어 잘했어 저 새끼 뭐다 우리 15명이나 있는데 왔네? 왜 오셨을까? 우리 15명이나 있는데 이 또라이인데 우리보다 더 또라이네. 쫀 거지 애들이. 한 눈만 패면 된다고. 이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도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듣고 사니까 이 필리핀어 동양인들 얘네들 동남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극동아시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에이션들은 다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. 뭐 티몰튼 가고 맥도날드 가고 버거킹 가도 다 인도 애들 필리핀 애들이 다 자기들 서빙 받으니까 자기들보다 밑이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. 갓지나 이 농부들은 보수적으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이 뭐 서비스 받으러 가면은 옛날 뭐 80년 70년 전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뭐 한국 가서 이 동양인 애들 자기가 구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샌드백으로 쓰고 한 대씩 때려주고 이렇게 했다. 좀 과장해서 얘기했겠지. 이게 한국전 갔다가 오면서 한국 사람들 좋은 것도 얘기했지만 이제 또 들은 애들은 우리 삼촌이 한국 갔다 왔는데 이 동양 애들 조그만 해갖고 별거 아니다.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못 사니까 캐나다 와서 영주권 받고 잘 살으려고. 에이 못난 놈들 우리 밑에서 잘 말이나 잘 듣고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듣고 사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. 그리고 여기 동양 역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잘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냥 아직도 우리나라가 못 살고 있는 줄 알고.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야 이 새끼들아. 캐나다보다 더 잘 싸워 우리가.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지 이제. 이 새끼들 맨날 그냥 쪽발이 새끼들 앵앵앵 이러는 거나 애니메이션에서 듣고 하니까 에이 저 새끼들 동양인들 니들이 쪽발이들이나 보니까 그러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약하지 않다고. 한번 걸리면 니들 뒤지는 거 그냥 어디서 예비군을 물러보고 그냥. 아무튼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.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. 그 이후로 뭐 제가 뭐 인종차별 당한 것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 제가 화낼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화를 안 낸 거지. 이 캐나다 애들이 웃긴 게 살살 분위기 봐가면서 딱 비꼬면서 화를 내면 화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.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 새끼들이 분위기 살살 보면서 그냥 미국 애들 눈치 보듯이 화내면 화내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게 비꼬듯이 얘기를 하면 참지 말고 뭐 이 새끼야 버럭 화를 내면 됩니다. 딱 집어서 이게 무슨 뜻이야? What was that supposed to mean? 그 다음에 또 걔가 하면은 이제 motherfuck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. 여기까지 하고서 그 이제 거기서 걔가 굽히지 않는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3단 콤보 4단 콤보 이제 나와야지. 6개월 징역 안 받기 조심해야 계산하면서. 그건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고
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쪽에서 무력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한 대 때리게. 그러니까 입으로 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놀리는 거 이제 이 병신 에르르르르르르르르 이제 유치하게 되는 거 유치하게. 그래야지 한 대 때리니까. 아, 또 유치해서 갖고 벌써 20분을 이게 입 털었네. 아무튼 옛날 얘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. 싸움은 안 좋은 거야. 대신에 누가 싸움 걸면 피하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야.